자녀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막 자손들도 안정도 금전적으로 안정도 시켜야 되고 집도 사줘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해결이 돼요. 묶였던 금전들이 조금 이렇게 해소가 되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저희가 2021년 갑진년에 우리 65세가 되신 우리 GT분들 운세 알아볼 건데요. 네.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분들 65세란 나이까지 어떠한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이분들은 바쁘게 살아야 돼. 사람을 좀 많이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내가 끌고 하든 오너가 되든 사람을 이끌고 살아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쁘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많이 이분들 자체 조금 뭐냐면은 좀 답답함이 많았어요. 마음이 조금 신령들 마음에 좀 안쓰럽게 들어오고 좀 안 됐다. 본인들 노력 끝에 살아야 되고 너무너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돼. 재주는 많은 분들이야.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데. 글 공부를 했으면 그래도 한 자리씩 해먹어야 되는 분들이 많아. 근데 글 공부 다 궁금만 했다는 분들만 계시지 않잖아. 옛날 이 시대 정도 되면은 학업질 못 잡은 분들이 더 많으실 거야. 몸으로 내가 노동을 하고 내 재주로 먹고 살아야 되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많이 움직여야 되는 분들이야. 또 여자분들은 내가 가장 아닌 가장들이 많이 돼야 되고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해야 돼. 남자가 있어도 남자를 믿고 못 살아. 내가 여기서 막 이런 게 올라왔어. 그래서 여자분들이 특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손들도 마찬가지야. 내 고생 끝에 내 노력 끝에 자손들도 일어나야 되는 분들 많고 또 가장이 있어도 가장 솔직히 못하는 대우 못하는 분들이 많아. 가장답게 내가 이렇게 막 집안을 이끌고 가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분들 여자분들 사주에는 솔직히 서방떡이 없다 그러지. 그래서 내가 가장 아닌 가장이 돼야 되고 네. 남자가 돈을 벌어다 좀 내 더럽고 아닌 걸 내가 많고 솔직히 그래서 내가 발로 뛰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고생 인간고생이 많았다 하세요. 마음이 조금 안 좋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던 거예요. GT분들 중에 예를 들면 가정이 있어도 내가 가장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든지 내가 혼자서 이제 자식을 내가 다 키우고 살아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지. 가장이기 때문에 내 자손인데 남자는 자식을 버려도 솔직히 여자분들은 자식을 못 버리거든. 모성애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방이 있어도 서방 구실을 못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지.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또 여러분들 잘 사는 분들은 얼마나 잘 살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 다 그렇게 잘 살면 좋은데 이분들 봤을 때 65세 GT분들이 그런 분들이 더러 계셔. 여자분들이. 그리고 또 이분들은 올해까지 나가는 삼재야. 나가는 삼재래도 솔직히 막 100% 운이 풀렸다는 아니야. 풀렸다는 아니래도 조금 막 이렇게 불이 확 타올랐다가 조금씩 자고 있는 거야. 내년 운서부터는 괜찮아요 그래도. 네, 아 그래요. 그럼 내년부터 해서 이분들 연수님 좀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들이 운기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연세들이 됐으면 이제 물론 가정적인 문제가 크지. 무슨 남자 때문에 사랑해서가 아니고 내 자식. 물론 늦게 가신 분들은 뭐 자손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막 자손들 또 안정도 금전적으로 안정도 시켜야 되고 집도 사줘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해결이 돼요. 묶였던 금전들이 조금 이렇게 해소가 되고 또 자손 문제, 근심 걱정, 이 우환이 조금 잔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인생을 희생해 가면서 정말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으시지. 이분들 나중에 자식들은 좀 볼 수 있나요? 이제 자식들이 이런 걸 알아주는지 우리 알아주지. 아우 다행이네요. 자식 덕이라는 거는 부모가 바라는 건 없어. 사실적으로 누누이 말을 하지만은 자식 부모 이 정도의 된 부모님 같으면은 자식들 가서 자기 가정 꾸리고 안정 갖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잘 살아주는 게 자식 덕이라는 거야. 아, 맞습니다. 무슨 막 큰 돈 보따리를 갖다 주고 무슨 뭐 효도 여행을 보내주고 이런 게 효도는 아니거든. 그래서 근심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큰 효도입니다. 근데 이분들 자체가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자손들은 좀 선하게 자라요. 착하게. 다행이네. 그래서
잔잔하게 갈 걸로 보입니다. 그게 자식덕이야.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선생님, 이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서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분들 자체 올해까지 삼재팔란, 어느 누구나 삼재팔란이라는 걸 겪어요. 응? 좋게 겪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겪는 사람들이 있고 응? 굽이굽이 많이 한 3년 동안 왔을 거예요. 올해 나가는 삼재니까 본인들 자체가 올만 조금씩 지나가면서부터는 그래도 많이 풀린다 하세요.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힘들 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